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손꼽아 기다리시는 시간. 오늘 읽는 책입니다. 톨스토이 대자읽기 시리즈 안나 카레니나 다섯 번째 시간. 오늘은 제5부 함께 하겠습니다. 5부. 이제 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끝이 보입니다. 시작이 반이죠? 언제 끝에 이르나 싶었는데 벌써 아쉬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제5부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신론자 레빈은 고해 성사를 하고 키티와 결혼을 합니다. 레빈이 톨스토이의 분신, 기억하시죠? 신에 대한 의심,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레빈을 통해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총각파 티후 레빈은 잠시 결혼에 대해 고민합니다. 러시아에도 총각파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셔츠 소동이 있었고요. 결혼식 당일날 얘기입니다. 레빈이 결혼식장으로 가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는데 셔츠가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빨리 가져오라고 소리치는, 그리고 허겁지겁 간신히 신부가 기다리고 있는 결혼식장에 갑니다. 재밌습니다. 기대와 불안 속에 결혼식이 치러집니다. 안나와 브론스키는 석 달째 여행 중입니다. 베네치아, 로마를 거쳐서 지금은 이탈리아의 어느 소도시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두 사람은 브론스키의 옛 동료이자 자유주의파 지식인 골레니 셰프, 그리고 화가 미하일로프를 만납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난 두 사람 주목해야 됩니다. 특히 화가 미하일로프가 그렇습니다. 미하일로프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브론스키는 그림 그리기에 몰두하지만 흐지부지 포기하고 맙니다. 브론스키의 그림 그리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왠고하니 지금 안나에게 몰두하기도 모자랄 참인데 그림에 빠진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따분해진 브론스키와 안나는 브론스키의 영지에서 여름을 보내기로 하고 러시아로 돌아옵니다. 레빈과 키티의 만만찮은 결혼 생활이 이어지고요. 두 사람은 니콜라이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형 니콜라이를 찾아 현청 소세지로 갑니다. 레빈의 형 니콜라이의 죽음과 죽음에 대한 상념이 펼쳐집니다. 한편 오쟁이진 남자 이 까레니는 고독과 슬픔 속에서 신비주의로 빠지고 몰래 재료자를 만난 안나는 브론스키의 사랑을 의심해 하며 불안해합니다. 이 까레니의 고독과 슬픔 또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끕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어렵게 고위공직자 지위까지 올랐는데 이제 아내에게 버림받고 고독 속에 빠져서 슬픔의 심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레닌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읽어도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안나가 몰래 좀 무리하게 카레닌의 집으로 가서 아들 세로자를 만나죠. 그 장면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모성과 연인, 우리가 3부에선가 2부에선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연인 안나와 어머니 안나, 그 사이의 갈등. 갈등이 극에 이르는 부분이 바로 세로자를 몰래 만난 거죠. 브론스키와의 해외여행에서 돌아와서 만난 세로자.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안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브론스키는 오페라 극장으로 갑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사교 생활을 이어가려고 하지요. 안나는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제 점점 두 사람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가지 말라는데 왜 오페라 극장으로 갔는지. 자, 그러면 중요한 문장들 함께 보기로 하죠. 결혼식장에서입니다. 이 돌리의 눈으로 레빈과 키티의 결혼식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톨스토이의 대가의 솜씨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죠. 제3자의 시선을 빌려서 결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에서 결혼의 파국으로 이어지는 지점까지를 짧은 문장 속에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결혼의 설렘과 일상에서 빚어지는 구질구질함, 구차함들과 그리고 안나에게서, 돌리에 올케죠? 안나에게서 볼수 있는 어떤 파국과. 한번 볼까요? 돌리는 옆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감동했다. 눈에 눈물이 맺혔고 말을 할 때마다 울음이 나올 듯했다. 그녀는 키티와 레빈 때문에 기뻤다. 그리고 자신의 결혼식에 생각이 미치자 얼굴이 환한 오블론스키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최근 일은 모두 잊고 오직 순수했던 처음 사랑만 기억나는 것이었다. 그럴까요? 얼마나 남편이 미웠겠어요. 얼굴은 환한데 말이야. 바람둥이죠. 그런데 또 이리저리 일을 처리하는 데는 바쁘게 돌아다니기도 해요. 예를 들면 여동생 안나와 제부죠? 까레닌의 이혼을 조금 앞당기기 위해서 이리저리 애쓰는 모습들을 4부에서 봤었죠. 오블론스키가 없으면 안나 까레니나라는 이 서사의 전개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캐릭터입니다. 오블론스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나 까레니나의 3인방이 있죠. 남자 3인방. 브론스키, 오블론스키, 그리고 레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정도 부중은 아니지만 돌리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돌리와 키티 그리고 안나를 함께 기억해야겠죠. 그러면은 이 남자 셋, 여자 셋, 이 세 사람의 인물의 인물 관계를 그려내면은 안나 카레니나의 큰 줄기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베시도 있고요, 이바노브나도 있고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은 이 여섯 인물만 기억하면은 안나 카레니나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딴들 이야기에서 했습니다. 남편 오블론스키. 이쁘게 바라보니까 이뻐 보이는 거지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자 최근 일은 모두 잊고 오직 순수했던 처음 사랑만 기억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혼자만이 아니라 가깝게 알고 지내는 여자들을 모두 떠올렸다. 키티처럼 화관 아래에 서서 꽃다발이죠. 가슴 속으로 사랑과 희망, 공포를 느끼며 과거와 작별하고 비밀스러운 미래로 들어서는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엄숙한 시간을 지난 그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렇게 기억해낸 신부들 중에는 사랑스러운 안나도 있었다. 돌리는 안나의 이혼에 관련한 자초지종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안나 역시 오렌지 꽃다발과 베일에 쌓인 순결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정말 믿어지지 않아. 그녀가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결혼의 출발 지점에서 결혼의 파국, 이혼을 떠올리는 이 솜씨 보기 바랍니다. 키티가 아주 환한 표정으로 결혼하는 그 장면에서 결혼의 끝을 읽고 있습니다. 안나와 돌리는 각별한 사이였죠. 안나 까레니나, 이 작품의 처음이 바로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안나가 화해 메신저로 올라오면서 시작되잖아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오블론스키와 돌리, 돌리와 오블론스키 부부의 파국 직전이었죠. 오블론스키와 프랑스 가정교사와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그렇죠? 이 오블론스키와 돌리의 파국을 안나가 막았었죠. 화해 메신저로서 일단 그 메신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브론스키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자신이 이제 파국의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안나 까레니나가 처음과 끝이 하나의 아이러니라는 것 알 수 있겠죠. 화해 메신저로 나섰던 안나가 자신은 정작 파국,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 말이죠. 안나 까레니나는 그러고 보면 하나의 아이러니의 서사라고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돌리와 안나, 안나와 돌리의 관계. 이 안나 까레니나 소설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감정의 비등가성 또는 비대칭성이라고 하는데요. 좀 어려워 보일지 모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할 때 두 사람의 감정이 똑같을 수가 없죠. 만약에 뜨겁게 사랑하는 두 사람의 감정이 똑같이 뜨겁게 부딪히는 시간이 아마 몇 달도 아니죠. 한 일주일, 한 달 이어진다면은 그 감정을 관장하는 뇌가 아마 폭발해버릴 겁니다. 우리 전쟁과 평화에서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뜨거운 그 감정의 교감은 6개월 이상 이르지 못한다고 했죠. 뇌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뜨거운 사랑, 감정을 관장하는 뇌가 가득 차면 터져버리겠죠. 냉각기가 필요할 겁니다.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감정의 비등가성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애의 불가능성에 대하여라는 책을 봐도 그렇고요. 이 감정은 늘 비등가적으로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질투도 생겨나고 또 파국의 계기들도 마련되고 그러죠. 이 둘이서 뜨겁게만 사랑하면은 그것도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건 한순간에 환희에 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안나 카레니나에서 안나와 브론스키의 감정의 비등가성 또는 비대칭성 이 순간을 볼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5부 제8장입니다. 그러니까 안나가 아이를 낳으면서 딸 이름도 안나라고 했죠. 딸을 낳다가 어떤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그 순간에 남편과 잠정적으로 화해를 하고요. 그리고 브론스키와 미로를 떠나죠. 브론스키는 그 대신 자신의 앞길을 다 포기했었죠. 군에서 은퇴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가면 다시 군으로 복귀합니다만은 그 얘기는 8부에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모든 걸 버리고 이탈리아로 미로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의, 뭐랄까요? 곡선 그래프를 그리는 것 같습니다. 절정이 이르렀다가 다시 냉각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근데 이 냉각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두 사람은 또 파국으로 이르게 되기도 하겠죠. 이 안나 브론스키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에 대한 욕구는 건강 회복되면서 더 강렬해졌으며 삶의 조건도 새롭고 즐겁기만 해서 안나는 자신이 용서가 안될 정도로 행복했다. 이 카레닌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브론스키를 알아갈수록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 브론스키라는 인간을 사랑했고 그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했다. 그를 완전히 소유하게 됐다는 것이 무한한 기쁨이었다. 완전한 소유. 이건 착각이죠. 그가 가까이 있어 언제나 즐거웠다. 더 많이 알수록 그의 성격이 그녀로서는 형용할 수 없이 사랑스러웠다. 제가 착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 착각의 순간이 지탱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계속 보겠습니다. 군복을 벗은 후 달라진 그의 외모는 사랑에 빠진 젊은 여자 같은 그녀에게 매력적이기만 했다. 그런데 한편 우리 브론스키는 어땠을까요? 브론스키는 그처럼 오랫동안 바란 소망이 완전히 실현됐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았다. 소망의 실현은 그가 기대했던 행복의 산에서 겨우 모래 하나를 가져다 준데 지나지 않음을 금세 깨달았다. 그건 소망을 실현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영원한 실수라고 생각했다. 처음 그녀와 결합하고 평복을 입었을 때, 그러니까 군에서 퇴직하고 민간인 복장을 했을 때이 말이죠. 전에는 알지 못하던 자유의 매력, 그리고 사랑의 자유를 만끽하고 만족했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곧 자신의 마음 속에서 욕망을 바라는 욕망, 즉 우수가 고개를 들었음을 감지했다. 감정의 비대칭성 확 와닿죠? 안나는 그 불안과 공포 속에서 브론스키에 대한 사랑을 더욱 갈망하게 되는데 왠지 브론스키는 뜨뜻 미지근합니다. 뭔가 가슴 한켠에 우수가 드러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두고 감정의 비등가성 또는 비대칭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절정이었죠. 이 지점부터 두 사람 사이에 그 감정의 골은 점점 더 깊게 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오해가 쌓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안나는 파멸을 향해서 치닫기에 이릅니다. 이런 지점들을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못다 그린 안나의 초상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바로 톨스토이의 대가의 솜씨를 잘볼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초상화 부분은 주목해야 됩니다. 이탈리아에서 브론스키가 그림에 빠져들었다는 얘기는 했죠. 근데 이곳에서 화가 미알로프를 만납니다. 그리고 미알로프와 브론스키가 동시에 안나의 초상화를 그려요. 그런데 이 미알로프는 안나의 초상화를 잘 마무리합니다. 안나의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포착해서 초상화로 표현합니다. 근데 브론스키는 중도에 초상화 그리기를 그만둬 버립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이걸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설을 훨씬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못다 그린 안나의 초상화가 의미하는 바,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안나 카레니나를 읽으셨고 또 지금도 읽고 계시려 생각하는데 이 5부 13장 이 부분, 이 근처 찾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새롭게 와닿을 겁니다. 이 그림에 빠져들었던 브론스키가 미하일로프와 빚는 그 갈등들을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아, 대가의 풍모, 대가의 품격을 야실하게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정말 그 톨스토이의 심리 묘사 수준은 아, 글쎄요. 제가 읽은 경험 안에서만 얘기하자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19세기 중후반 현실에서 그렇단 말이죠. 디킨스보다, 톨스토이가 아주 좋아했던 작가죠. 디킨스보다. 그리고 프랑스의 발자크보다. 뭐, 단연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조금 그 전후한 시기, 톨스토이도 잘 알고 있었던 플로베르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톨스토이가 한 수 이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독자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지점 때문입니다. 못다 그린 안나 초상화를 묘사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만 가지고도 우리는 한 시간 내내 얘기해도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은 짧게 말씀드리죠. 자,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하일로프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초상화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특히 브론스키가 놀랐는데 유사성 때문만이 아니라 특별한 아름다움 때문에 그랬다. 미하일로프가 어떻게 그런 특별한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었는지 신기했다. 그녀 내면의 가장 사랑스러운 점을 찾아내다니. 그러려면 내가 사랑하듯 그녀를 사랑하고 알아야만 하는데. 브론스키는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안나의 내면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점을 이 초상화를 보고서야 알게 된 참이었다. 그 표현이 어찌나 실제 모습과 닮았는지 그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도 그걸 오래전부터 알아왔다고 느낄 정도였다. 질투할 만하죠. 그런데 미하일로프가 신분상 브론스키보다 저 아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브론스키가 어떤 정신승리법의 태도를 취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읽어야 이런 좋은 소설, 고전의 반열에 오른 소설을 읽는 재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계속 볼까요? 안나의 초상화, 브론스키와 미하일로프가 각자 실물을 보고 그린 초상은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려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러나 브론스키는 벌써 애써 그걸 보지 않았다. 단지 미하일로프가 그린 그림 이후에 자기가 그리던 안나의 초상화를 중단했을 뿐이었다. 이제 자기 그림은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네, 이 문장은 두고두고 저에게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안나 카레니나를 떠올 때마다 못다 그린 안나의 초상화를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결혼, 일상. 레빈과 키티의 경우 볼까요? 레빈이 키티를 몰래 오랫동안 사랑했다는 얘기는 쭉 해왔습니다. 사랑에 대한 환상들이 있었겠죠. 결혼을 경유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여러 고민과 갈등에 빠지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결혼해서 오랜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의리로 살든 우정으로 살든 뭐 정리로 살든 마지못해 살든 결혼 이후에 찾아오는 건 일상이죠. 일상 그 비루하고 때로는 초라하고 또 때로는 존엄하고 이런 일상. 일상성을 우리가 내몰아버리고 어떻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도 일상의 한 부분일 텐데 사랑과 결혼이 일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이 레빈의 지점으로 그려지고 있는 이 부분도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이뻐만 보였던 키티가 형 마뜩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레빈이 결혼한 지 석 달째로 접어들었다. 그는 행복했지만 생활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하는 일마다 전에 가졌던 꿈은 깨지고 예상 밖의 매력을 발견했다. 레빈은 행복했지만 가정생활을 시작한 후 내딛는 발걸음마다 상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발견했다. 그는 매 순간
호수 위에 떠가는 조각배의 유려하고 행복해 보이는 흐름을 즐거이 바라보던 사람이 스스로 그 배에 타게 되었을 때 겪는 경험을 했다. 게다가 움직이지 않고 균형을 잡고 앉아있는 게 전부가 아니었다. 어디로 떠가는지 또 발 아래는 물이고 노를 저어야 한다는 걸 한시도 잊으면 안 되고 노젓기에 익숙하지 않은 팔이 아파왔다. 이 모든 걸 바라보기는 쉽지만 그걸 하기란 무척 즐겁긴 해도 고역이었다. 이 고역이 점점 깊어집니다. 괜히 키티가 미워지기도 하고요. 또 돌아서면 안쓰럽기도 하고요. 이 모순된 감정들이 복잡다단하게 교차합니다. 사랑이 일상으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심리적 반응을 보이는지 톨스토이는 자신의 분신인 레빈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죽음과 삶과 사랑. 톨스토이는 전기적 사실을 보면은 자신의 형, 형 이름도 제 기억에 맞다면 니콜라이일 겁니다만은 형을 잃었습니다. 일찍. 그게 톨스토이에게는 삶의 전환점이 됐다고 하죠.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깊은 사유를 이어갔고요. 삶과 죽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전쟁과 평화에서도 안드레이를 통해서 또는 삐에를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한 그 깊은 성찰 또는 상념들을 읽을 수 있었죠. 안나 카레니나에서는 형, 사회주의자였죠. 이 니콜라이의 비참한 죽음,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 죽어갑니다만은 죽음을 지켜보면서 죽음과 삶과 사랑에 대한 상념을 이어갑니다. 형 니콜라이를 각별하게 현신적으로 돌보았던 키티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곧 교차한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봐왔던 컨셉이긴 하죠.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형 니콜라이가 아주 지저분한 환경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고요. 그걸 아내 키티와 함께 레비는 지켜봅니다. 거기에서 이 죽음 의식을 치르면서 죽음과 삶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듭니다. 이 부분도 주목해야 됩니다. 형의 모습을 보고 죽음을 지근거리에서 접하며 레비는 죽음의 불가해성과 근접성 그리고 필연성 앞에 느끼는 공포를 또다시 느꼈다. 그건 형이 자신을 찾아왔던 가을날 저녁에 느낀 감정이었다. 그 감정은 예전보다 지금 더 강렬했다. 죽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까? 그는 예전보다 더 자신이 없어졌고 죽음의 필연성은 더욱 두렵게 느껴졌다. 그러나 지금 아내가 옆에 있는 덕분에 절망하지 않았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삶과 사랑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사랑으로 절망에서 놓여놨고 절망의 위협 아래 그 사랑이 한층 더 강하고 순결해졌다고 느꼈다. 눈앞에서 비밀이 풀리지 않은 채 죽음이라는 신비가 일어나자마자 그만큼 불가해한 또 다른 신비가 사랑과 삶으로 그를 이끄는 것이었다. 의사는 키티에 대해 추측했던 바를 확인해 주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이유는 임신했기 때문이었다. 삶과 죽음이 이렇게 교차합니다. 형 니콜라이의 죽음과 레빈 자신의 아이의 탄생을 앞두고 있죠. 그 갈림길에서 레빈의 상념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안나의 불안. 안나의 불안은 앞에서 감정의 비대칭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점점 더 깊어집니다. 아들 세료자를 10분 정도인가요? 짧게 만났습니다.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와서. 그러면 점점 불안해지죠. 2부에서인가 3부에서 엄마 안나와 연인 안나 사이에서 갈등하는 안나의 모습을 봤었죠. 자신의 세료자에 대한 엄마로서의 그 감정을 브론스키에게는 깊이 있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모르는 게 이런 것뿐이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브론스키를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브론스키는 영 뭔가 이 마뜩치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딴청을 부리기도 하고 괜히 그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하소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브론스키를 보고 안나는 점점 불안해지죠. 그리고 브론스키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 있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혼자 괴로워하게 놔두는 거지? 그녀는 문득 비난하는 심정을 생각했다.
아들과 관련된 일은 죄다. 그에게 감추었던 걸 잊었던 것이다. 그녀는 사람을 보내 그에게 지금 당장 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죄어든 마음으로 무슨 말을 할지 또 자신을 위로할 그의 사랑의 말을 생각하며 기다렸다. 보냈던 사람이 돌아와 전하기를 그에게 손님이 와 있지만 곧 오겠으며 그와 함께 페테르부르크에 온 손님 야시빈 공작도 함께 보겠느냐는 것이었다. 혼자 오는 게 아니라고 게다가 어제 점심 때부터 날 보지 않았잖아. 그녀는 생각했다. 야시빈과 같이 오면 그에게 다 털어놓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문득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그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렇게 아들 때문에 안나는 불안해하고요. 그리움과 비례하면서 불안도 점점 커지겠죠. 그런데 브론스키는 자꾸만 밖으로 나가 돕니다.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안나가 서서히 고립되는 지점이죠. 그런데 남성인 브론스키는 이런 고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왜 안나는 불안해하고 이렇게 공포스러워하는데 비해서 브론스키는 그렇지 않은가? 단순히 결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않은 남자여서였을까요?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얘기는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해왔고요. 여성의 사랑과 남성의 사랑은 이렇게 다른 모양입니다. 아무튼 안나의 불안은 점점 깊어집니다. 이 불안이 어디를 향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기차죠. 여기는 마지막까지 조금 아껴놓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다가왔습니다. 농업사상과 레빈의 근대문명 비판입니다. 우리 레빈을 놓치면 안 된다고 했죠. 이 영화 중에 여러 번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제가 보기엔 네 편쯤입니다만은 소피 마르소가 주연한 영화 있죠. 이 영화가 비교적 레빈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작품들은 레빈보다는 브론스키와 안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이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레빈이 톨스토이의 분신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농노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톨스토이 사상이 바로 농업의 기초에서 펼쳐진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듯 합니다. 레빈은 자신의 영지에 머물면서 농업에 매진합니다. 풀베기 장면 기억하시죠? 농민들과 땀 흘리면서 일하는 장면. 그리고 또 동시에 지식인 레빈은 농업에 관련된 저술도 합니다. 그 저술하는 과정에서 레빈이 생각하는 부분을 작가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가난해진 것은 농지를 잘못 배분하고 방향을 잘못 잡은 데도 이유가 있지만 최근 들어 러시아에 무턱대고 처방한 외부 문명도 일조한다고 보았다. 특히 도시 집중을 몰고 온 통신과 철도, 사치의 만연, 그에 따른 농업의 피폐, 공업 발달, 신용거래 증가와 그 부산물인 투기 활성화가 문제였다. 농업이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제대로 된 조건, 적어도 일정한 여건이 형성되면 국부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는 보았다. 또한 국부는 균형을 맞추며 성장해야 하고 무엇보다 다른 부문이 농업을 추월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다른 부문이 농업을 추월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주목하셔야겠죠. 그리고 이 농업이 뒷받침되지 않는 문명은 파국에 이르게 말 것이라고 이 예언적 지성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톨스토이 그리고 톨스토이가 형상화한 레빈이라는 인물을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죠. 이 농업이 죽으면, 농촌이 죽으면 우리 문명이 구축한, 자본이 구축한 세계는 머지않아 파국에 이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듯이.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끝없이 경보음을 울리고 있듯이 지역 소멸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포로 다가오듯이. 그런데 우리 공포나 이런 불안을, 두려움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굳이 알아보지 않으려고 하죠. 왜일까요? 두려움을 피하는 걸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불안을 유예하는 것일까요? 이때 레빈을 통해서 말하는 톨스토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농업이 받쳐주지 않는 문명은 파국에 이릅니다.
그런데요, 좀 이상한 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 펭귄 클래식 윤세라 씨 버전이 조금 어색합니다. 동업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제대로 된 조건, 적어도 일정한 여건이 형성되면 국부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현상이란 이 문명이 잘못 이끄는 방향, 투기 활성화, 사치의 만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그 기차에 대한, 철도에 대한 톨스토이의 부정적인 인식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봤는데, 네, 국부가 정상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정도인데, 이 농업의 어떤 위상은 정확히 틀을 보이지가 않아요. 농업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이 정도인데 조금 어색합니다. 뭐 꼼꼼히 읽어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요. 해서 이 민음사 연진이 번역을 참조했습니다. 연진이 번역을 다시 읽었는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다시 읽으면 더 재밌습니다. 볼까요? 그가 생각하기에 레빈입니다. 한 국가에서 부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경우 부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경우 이랬죠. 이 현상들은 농업에 상당한 노동이 투입된 이후에야, 농업이 올바른, 적어도 일정한 조건에 이른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될 것 같았다. 이러한 현상들은 시작될 것 같았다. 정확하죠. 이 번역이 정확합니다. 이 강의, 안나 까레디나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펭귄 클래식 버전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가독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연진이의 민음사 번역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버전을 더 좋습니다만은 제일 좋은 건둘다 읽는 거죠. 그리고 문학 동네 버전도 함께 읽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오래된 번역입니다. 오래된 번역인데 그 다듬어서 내놓은 것이어서 또그 나름대로 맛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죠. 레빈을 통해서 본 근대 문명 비판과 농업에 대한 톨스토이의 깊은 관심, 그리고 그 농업에 대한 이 관심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자, 마무리할까요? 19세기 볼쇼이 극장의 모습입니다. 대단히 화려하죠? 샹들리에 보이십니까? 안나 카레니나에도 오페라 극장과 함께 샹들리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요. 가스 등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많은 등불을 누가 어떻게 켰을까요? 우리 무도회장 모습 보면 휘황찬란하죠. 그 많은 불빛들을 누가 어떻게 켜고 껐을까? 가인들의 수고, 노고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귀족들의 휘황찬란한 모습 뒤에 착취당하는 그 농루들, 하인들, 하층 계급들의 삶들도 떠올리는 건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 얘기를 할 자리가 아니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 안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브론스키는 오페라 극장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자신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겠죠? 또 만납니다. 그런데 안나가 브론스키를 뒤를 따라서 오페라 극장에 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군대겠죠. 안나를 두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브론스키를 두고는 그렇게 수군대지 않는데. 안나를 두고 사교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사교계에서 왕따당 한다는 것은 거의 죽음이죠. 이 사교계에서 안나를 어떻게 제외하는지, 어떻게 왕따를 시키는지 한번 보십시오. 못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 재판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안나는 모욕을 당합니다. 이 카타 숲은 뭐 안나에 비해서 더했으면 더했지, 더할 것도 없는 사람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귀부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 정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안나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야멸차게 몰아칩니다. 자, 볼까요? 뭐, 알만하죠. 안나를 짓밟음으로써 자신들을 합리화 또는 정당화 또는 은폐하려는 전략 아닌 전략이었겠죠. 보겠습니다. 불쾌해요. 그녀가 외쳤다. 끔찍해요. 내가 사는 동안 이 일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여자. 카타소프 부인입니다. 자기 남편 카타소프가 안나에게 말을 거니까 또 질투에 휩싸인 모양이죠. 그 여자 말이 내 옆에 앉는 게 수치스럽다더군요.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왜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일을 초래한 거요? 왜 왔느냐? 이 말이지. 오페라극장을 왔느냐? 나는 괜찮고 안나는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당신의 침착함을 난 증오해요. 당신이 날 그런 상황에 이르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안나, 여기서 왜 내 사랑을 들먹이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나처럼 말이에요. 당신이 나처럼 고통스럽다면. 그녀는 두려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파국이 서서히 보이죠? 안나는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불안 게이지가 폭파 지점까지 이릅니다. 사랑을 갈구하죠. 그러니까 브론스키가 마지못해 사랑한다고 합니다. 정말 마지못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영 그 흔쾌하지가 않습니다. 달래기에 급급하죠. 그러고 나서 뭐 사랑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농촌으로 떠납니다. 톨스토이 전기 작가들에 의견 따르면은 톨스토이 소설에서는 뭐랄까요? 그 격렬한 장면이 없어요. 남녀의 성적인 관계를 리얼하게 묘사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걸 기대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건 20세기 최고의 작가로 손꼽히는 D.H. 로렌스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언젠가 읽을 날이 있긴 할까요? 이 영국 문학의 계보에서 20세기 우뚝 선 작가가 바로 D.H. 로렌스죠. 로렌스가 접근하는 건 또 다릅니다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둘이 사랑을 하고 농촌으로 떠납니다. 6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되시죠? 점점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톨스토이 대작 읽기 안나 카레니나 제5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여...